저는 사실은 굉장히 아팠습니다. 저는 뭐 많이 아팠을 때는 저한테 온 환자분들 중에서 저보다 더 아픈 사람 별로 못 볼 정도로 많이 아팠습니다. 그 통증의 원인이 사실은 제가 했던 건 나쁜 운동들이었죠. 그래서 환자분들이 아프다 그러면 제가 다 합니다. MRI 딱 보면요. 아, 계단 내려갈 때 헛발 디디면 허리가 찡하게 아프시죠? 그러면, 어이구, 깜짝 놀라겠어요. 그 증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죠. 한참 아플 때는 이게 절대로 낫지 않을 것 같고 평생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. 손에 난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붙듯이 허리 디스크에 난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흉터로 바뀌면서 붙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. 사람마다 걸리는 기간은 다르나 그 목표를 가지고 나쁜 것만 안 하시면 좋아지십니다. 끝까지 한번 잘 통증 없는 그날까지 또 근육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